원숭이 다른 신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둘 이상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신의 유일성에 따를 때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신이 둘 이상이다.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물은 지금과 다른 질서나 방식에 의해서 산출될 수 없고, 인간이 유한하면 영원히 유한하는 것이죠. 영생? 이런 건 스피노자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아니, 이 양태의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지금 사물의 본성은 신의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양태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산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면, 존재한다면 신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해왔는데, 신의 본성은 영원성이잖아요. 그죠? 그게 본성의 존재를 포함하는 그런 그 존재 특성이잖아요. 영원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신은 절대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신이 바뀔 수 없다와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는다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은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신은 바꿀 수도 있어, 자기 자신.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스피노자는 그걸 그렇게 다, 능력을 바꾸는 신은 신이 둘 이상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의 본성이에요. 그 무한한 능력도 필연성을 통해서만 발휘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이제 우리 식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사물의 질서는 곧 신의 질서이다. 이렇게 되겠죠. 신의 질서. 이렇게 하면 신의 필연적인 질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좀더 해석을 좀더 해보면, 우리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지금의 이 세계,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는 거죠. 지금의 존재하는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넓은 건 아시겠죠,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만물들, 이 만물들이 곧 유일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더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계 자체는 없는 거죠. 이 저편의 세계라는 것, 너무 인간주의적인 세계인 것이고, 다른 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영혼만의 영생,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스피노자는 이 명제를 통해서 이 세계 전체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제가 쓴 책의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는 긍정의 철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긍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 만물을 그냥 긍정한다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완벽하게 긍정하는 것이죠. 이 세계가 완전히 신으로부터 산출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우고 다른 세계를 꿈꾼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제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세계에 대한 긍정, 이런 게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둘 이상의 신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 유일,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면 아마 이런 거라. 신은 하나만 있어. 다른 신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신만 믿고 다른 신은 믿지 마. 이게 다른 신을 믿는 자에 대한 질투 막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에 대한 완전한 긍정이라는 세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과 신의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 세계를 완벽하게 긍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그런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 주석 1. 예, 사물 안에는 자, 우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 없죠. 필연성이니까. 그럼 우연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해 보겠다. 이제 우연에 대해서. 사물이 그 본질이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때, 본질이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때 필연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지금 사물이 생겨나는데 그 본질과 원인에 따라서 원인에 따른 발생, 이걸 필연적이라고 하죠. 원인에 따른 발생이 필연적이죠. 본질에 따른 발생을 필연적이라고. 인간의 본질에 따라 인간이 발생하는 건 필연적이죠. 인간의 본질에 따라서 사자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고 그 본질이나 정의의 모순이 있거나 산출의 외적 원인이 없을 때 불가능이라고. 이거 누가 외우실 수 있겠죠. 본질의 모순이 있거나 다른 말로 정의의 모순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불가능한 것이죠. 원인이 없을 때 불가능. 그 다음에 사물의 정의의 모순이 있다. 이건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많이 다뤘지만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원 이런 것들은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사각형의 원은 정의나 그 이 자체의 모순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 대신 예를 들어서 황금의 산. 황금의 산은 모순이 아니죠. 그죠? 이건 모순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황금의 산. 정의상으로는 모순이 아니고, 산은 황금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석탄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흙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암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무슨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황금의 산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산출의 외적 원인이 없는 것을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산출되어야 하고 원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야 하므로 필연적이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것, 즉 우연적인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연성은 필연적이진 않은데 가능한 것. 이게 우연적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로 하면, 원인이 없는데도 존재한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에요. 원인이 없는데도 가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야, 너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원인이 없어요.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다거나, 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데도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러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뭐가 되죠? 우연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면은 다시 정리하면 원인이 있으면 산출되어야 하고 원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필연적이지 않으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연적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연적인 것은 우리 인식의 결함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은 뭐죠? 우연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연적인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우연적인 것은. 왜 가능하지 않냐면 필연성이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스피노자는 인식의 결함이라고요.
우연적인 것은 없고 다 인식이 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물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사각형의 원 이런 거 어린아이는 이 본성을 모르잖아요. 사물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죽음 이런 것들 아주 어린아이가 인간의 죽음을 사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질 안에 모순이 있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그 다음에 사물의 원인의 질서를 모를 때 우리는 우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연성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연이 왜 발생하는지 인식의 결함인데요. 우연은 스피노자의 우연은 인식의 결함인데 첫 번째 본질이 모순을 포함한다는 걸 모르는 경우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세계의 질서는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건데 가능한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게 우연성이죠. 스피노자의 책에 따르면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는 건 곧 신을 두 개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스피노자 책에서는 이게 바로 우연적인 것이고 두 번째 사물의 원인의 질서를 모르거나 그럴 때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해일은 신의 징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번에 해일은 신을 믿지 않는, 국민에 대한 신의 징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해일이 왜 일어납니까? 해일은. 해일은 지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해일의 위험성이 방송에 같이 나오잖아요. 일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지진이 났다 그러면 해일의 가능성,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음 없음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해일이 발생하죠. 근데 이걸 모르면 해일은 징벌이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연성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필연이 뭐냐? 본질에 따른 것, 두 번째 원인이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는 걸 필연이라고 보고 필연적이지 않은 건 뭐냐? 뭐냐면 원인이 없거나 두 번째 본성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이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우연성이죠. 스피노자한테 우연성은 존재하지 않고 우연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식의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연적인 것에 대한 경험은 사실 인식의 결함이라는 거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교정하게 되면 우연성에서 필연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자꾸 우연적으로 보이고 이건 우리의 인식에 아직 결함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본성의 모순을 모른다거나 두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연성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관된 개념들 이렇게 옆으로 떠올리지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연성 하면 필연성과 그 다음에 불가능 이런 것을 옆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연성을 주장한다. 그러면 뭐가 어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신성에 대한 위배예요. 우연성에 대한 주장 자체가 이게 왜냐하면 우연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성이 다른 존재하지 않는 본성에 의해서 사물이 산출된다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 원인, 특정한 원인 없이 산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존재하는 만물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연성이 있다는 것은 본성이 없는데도 존재한다거나 원인이 없는데도 산출된다거나 이건 뭐냐면 신의 필연적인 본성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이 존재한다. 신의 유일성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스피노자의 책에 그러니까 우연성 자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주석 2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물은 주어진 가장 완전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죠? 사물은 주어진 가장 완전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났으므로 최고의 완전성을 가진 신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완전성을 가진 신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좋습니다. 예. 여기 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물은 주어진 그 완전한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주어진 완전한 본성에서 생겨났으므로 완전성을 가진 신에서 산출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물들은 신의 완전성에서 산출된 완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물들은 신의 완전성에서 산출된 왜냐하면 사물의 불완전성은 곧 뭐냐면 신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퀴벌레든 인간이든 모든 사물은 완전하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제예요. 왜냐하면 신의 본성에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전에 다뤘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뭘 다뤘죠? 첫 번째,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다. 이걸 다뤘잖아요. 지금 좀 전에. 그죠? 존재하는 것은 온통 이 세계다. 다른 세계는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무엇이죠? 정의 33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사물은 산출된 것과는 다른 방식에서 신으로부터 산출될 수 없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직 존재하는 것은 이 세계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른 세계는 가능하지 두 번째, 그래서 우연적인 다른 세계의 우연적 발생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오는 결론이죠. 이 명제 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죠. 스피노자는 저편의 세계가 없다. 저편의 세계, 니체처럼 말하는 저편의 세계가 없다. 이 말은 곧이 세계에 대한 완전한 공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저편의 세계가 없다. 이게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 지옥도 물론 존재하지 않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긍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거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 세계를 완전히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를 부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부정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긍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저주받을 만한 그런 양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양태도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이 신에게서 필연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이런 결론이 신에게 조금의 불완전성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에게 이 자유, 분주와 같은 절대적 의지를 귀속시키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불완전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신의 불완전성을 느끼는 건데, 왜냐하면 신이 필연성에 사로잡혀 활동한다는 것 때문에 그럼 다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없지 않냐? 그럼 신이 너무 불완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든 다른 세계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계를 그 뭡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로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건데, 그래야 신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알지만 홍수가 쏟아지는 것도 본성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비가 안 내리는 것도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홍수가 쏟아지는 것도 신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모두 다 신의 필연성. 그게 능력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의 불완전성을 느껴요. 거기서 신이 필연적으로 활동한다면, 필연성을 너무 구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하지만 사물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면,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에게 귀속시켰던 본성과는 다른 별개의 본성을 신에게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을 더 불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 방식과 다른 방식을 귀속시키는 것은 다른 신을 만든다. 신성에 대한 배신이죠. 신성에 대한, 뭐라고 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의지를 신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신의 완전성으로 인해 사물들이 다른 방식으로 창조될 수도 없다는 점을 이제 밝혀보겠다. 당신들의 의지를 신의 본성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모든 사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신의 결정과 의지에 따른 것이고, 그 결정이 영원성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죠? 영원성. 영원히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신의 완전성으로부터 신은 다른 결정을 할수 없고, 그런 결정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결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신에게 의지를 부여한다고 해도 신의 결정의 필연성을 영원히 해야 돼요. 그런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스피노자 이야기고, 그런데도 저들은 신이 결정을 바꿔서 다른 자연을 만들었다고 해도 신에게 불완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게 뭐죠? 다른 자연. 이게 니체의 개념을 따르면 저편의 세계죠. 이 인간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세계의 질서를 만들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신에게 불완전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그런데 신이 자연에 대해서 그런데도 신이 다른 자연을 만들었다고 해도 신에게 불완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다른 의지를 갖는 거죠. 당연히 신의 본질과 신의 의지도 구분되지 않죠. 그 신은 현재와는 다른 본성을 가진 신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는 부당한 일이죠. 여기 보면은 신이 다른 지성과 다른 의지를 가졌다. 이게 지금 관건이죠. 신이 다른 지성과 다른 의지를 가졌다는 건데, 그러면 지성과 의지가 뭐죠? 신의 지성과 의지가? 신의 지성과 의지는 신의 사유 속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신은, 그러면 신의 사유 속성이 바뀐 것이에요. 신의 사유 속성이 바뀌었다는, 근데 속성이 뭐죠?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의 사유 속성이 바뀌었다면 신의 본질도 실체니까 신 실체 신의 본질도 변화에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지성과 의지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은 현재와 다른 본성을 가진 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부당한 일이죠. 신은 유일하고 신의 본성은 영원하고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죠? 막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려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죠? 지금 이 단락만의 논리는 전개가 되죠,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어차피 지금 논리적인 걸 하는 거니까. 예. 사물은 다른 방식이나 질서로 신에게서 산출될 수 없고 신의 최고의 완전성에서 그렇게 산출되도록 신의 의지와 지성에서 결정된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이 굉장히 그 강력한 문장이죠. 그죠? 이 세계에 대한 완전한 긍정에 이르고 있죠. 그러니까 신은 결코 이 세계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이 자신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완전성과 동일한 삶을 창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지성 안에 있는 것, 자신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을, 지성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창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창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다른 의지의 사용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지성과, 우리가 다뤘지만, 지성과 의지는 모두 사유 속성에 관련된 것이죠. 동일한 것이에요.
거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했듯이 내가 관념을 갖고 있어야 의지를 발휘한다고 그랬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이압은 360도야. 그죠? 삼각형의 내각이압은 360도잖아요. 그죠? 부정하는 이 의지, 이게 관념 때문이죠. 지성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는 동일한 건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이 이 세계에 대한 걸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뭐 다른 창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 수 있지만 신은 원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창조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신은 이 세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성의 필연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물 안에는 완전성도 불완전성도 없고 오직 신이 원하기만 하면 현재 완전한 것도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언제든 멸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신은 언제든 이 세계를 멸할 수 있지. 그러나 이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신이, 필연성을 통해서 인식하는 신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인식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내가 사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정리하면 신의 사물의 생산은 뭐죠? 사물의 생산은 뭐죠? 사물에 대한 뭐죠? 알림이죠. 예, 그죠?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게 평행론인데, 그죠? 신은 평행해야 되잖아요. 생산하는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면 신의 활동 능력은 곧 신의 사유 능력하고 동일한 것이죠. 이게 평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더 어려운 용어로 지난 시간의 것과 약간 겹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신의 형상적 본질은 신의 소상적 본질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다는 게 뭐냐면 이게 평행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등으로 표시해둔 거 이게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은 사물의 생산으로 또 표현될 수 있고 그 생산된 사물에 대한 관념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사물의 생산으로 표현. 그러니까 그 말 이 말을 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이 알고 있는 것. 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생산된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생산될 수 없는 것이죠. 신이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그 표상적 본질과 생산된 형상적 본질은 늘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알고 있는 그 표상적 것과 생산된 것이 다르다면 신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평행론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사물 안에는 완전성도 불완전성도 없고 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완전한 것도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그러나 이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신, 인식하는 신, 이걸 표상적 본질을 할 수 있겠죠. 인식하는 신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상적 본질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도 않다. 다시.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의 능력에 의존하고 따라서 사물들이 다르게 존재하려면 다르게 존재한다. 이게 형상적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고 신의 의지도 다르게 존재해야 된다. 이건 표상적 본질과 연결되는 것이죠. 형상적 본질과 표상적 본질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들은 지금과 다르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계에 대한 경쟁이죠. 이 세계 현 질서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죠? 모든 것을 임의의 재량의 의지와 재량에 종속시키는 이런 주장은 신이 모든 것을 선의 근거, 이 선입니다. 보시겠죠? 선이라고 하는 근거에서 행한다는 주장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다는 점만 인정하겠다. 신이 임의의 재량, 신의 임의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사물의 생산을. 이것은 신이 선의 근거에서 행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진리에 가깝다. 왜냐하면 선에 따른 것은 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범이나 목적으로 보이는 것을 신 바깥에 설정하면서 신을 외부 운명에 종속시키면서 사물의 본질이자 유일한 자유 원인인 신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물의 생산의 근거가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의 생산 근거. 이 세계의 근거를 선에 두는 경우. 그러면 신이 선이라는 목적에 종속된 것이죠.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신은 어디에도 종속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고 두 번째 터무니없는 것은 신의 의지를 자유재량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물을 언제든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두 번째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리 이제 33이 끝났습니다. 아주 길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죠. 그렇죠? 정리 33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건 첫 번째가 신은 자유지의 존재가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신은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필연성에 종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의 34를 보겠습니다.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 자체이다.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신은 자기 원인이자 만물의 원인이고 그런 것 신 자신과 모든 사물이 의존하고 존재하도록 하는 신의 능력은 신의 본질이다. 신의 본질은 곧 신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의 능력. 만물이 무한히 생산되는 그 능력은 신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필연성을 갖고 있고요.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신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산되니까 이건 뭐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죠. 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이거 지금 신의 능력을 자의성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신의 능력이 너무 자의적인 것이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저 악당을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능력은 본질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본질이고
이 말을 양태에도 적용할 수 있어. 양태의 능력도 본질이에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능력을 이걸로 바꿔도 되죠. 힘으로 바꿔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도대계보 나오는 거죠. 주체에 오르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이 맹금을 비난할 때 너희는 왜 우리를 잡아먹는 거니? 나는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는데. 이 거기에 속히는 오류죠. 주체가 힘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류. 힘과 활동을 분리하는 오류죠. 니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니체는 이런 쪽이라면 스피노자는 이제 신의 능력과 본성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든 뭐든 능력은 본성이에요. 그 본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거미줄을 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니야, 나는 절대 거미줄을 치지 않겠어. 그건 너무 따분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필연성이다. 능력도 모든 게 필연성인 것이고. 정의 36. 주어진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명제입니다. 일부 마지막 명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명제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모든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존재하던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을 표현하고, 모든 것은 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는 본성의 필연성을 따르는 것이다. 아시겠죠? 본성의 필연성에 따르는 어떤 결과의 생산. 이거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 문장을 잘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물의 원인이 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물이나 상태 원인에서 결과가 생겨날 때 그 모든 것은 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있죠? 모든 것은 신성의 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여기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36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일부의 정리는 다 마쳤습니다. 에티칼을 좀 본 사람들이 있어도 일부의 정리를 꼼꼼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브록. 스피노자의 브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잡지 같은 거 브록 때문에 사긴 하니까 브록이 더 중요하긴 하죠. 잡지 보려고 사지 않으니까. 브록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지금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볼 때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 명제가 아니라 관련된 설명들이 옆으로 떠오르면 좋습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할 때, 아, 여기서? 그렇지. 우연성은 없어. 그죠? 우연성은 없어. 그 다음에 불가능은 무엇이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그게 본성이지. 그 다음에 그것은 능력이야, 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떠오르면 좋습니다.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유일하고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만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 만물의 자유원인이고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하고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 안에 존재한다. 이 말도 이제 우리는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은 만물의 자유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때 자유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죠?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 예정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정론. 예정론. 이 예정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정론은 이게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 결정해 놓았다는 것은 과거에 아주 먼 과거에 결정해 놓았다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의 필연성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게. 철학자마다 예정론이 다를 텐데 스피노자에 따르면 예정론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의 영원성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질서는 바꿀 수가 없고 영원히 인간은 거미줄을 치지 않게끔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의지의 자유나 재량, 절대적 재량이 아니라 신의 절대적 본성과 재량이 아니라 본성과 무한한 능력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여기서는 신에 대한 모든 편견의 근원인 이제 목적론을 다뤄보겠다. 이 브록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목적론이죠. 스피노자가 많이 대립하는 측면이 목적론인데 목적론. 사람들은 모든 자연물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특히 모든 것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끈다고 신이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이 편견을 해소해 보겠다.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 목적론이 왜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목적론의 그러니까 이거 목적론의 발생론 이런 것 좀 그렇죠? 왜 발생하는지 스피노자를 설명해 보겠다. 원래 사물의 원인을 잘 모른다 일단. 인간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원시 우리가 아주 원시적일 때 원인을 파악하는 정신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계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공포스러운자에게 인과 관계는 파악이 안 돼요. 공포스러운자. 도망치거나 빌거나 할 뿐. 뭔가를 자꾸 빌게 되는 빌거나 기우제 같은 걸 지내는 거죠. 원인을 잘 모르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원시인들도 사자들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런 충동에 대해서 의식을 하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원해. 이런 걸 알죠. 원인을 모르죠. 근데 왜 그걸 원하는지는 원인은 모르는데 의식은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욕과 충동을 의식하고 그렇게 된 원인을 모르니까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이런 걸 원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에 대해 무지한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의식하니까 성취된 것과 관련된 목적만 알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파악보다 이것이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한 것, 이 위한 것이 뭐죠? 목적이죠. 그죠? 위한 것인지 알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의 충분한 수단이면 좋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바라볼 때 자꾸 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수단으로. 목적의 수단으로.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온통 뭘 보냐면 이 눈은 왜 존재하지? 눈은 보기 위해서지. 근데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는 건 뭐 설명이 다 돼 있죠.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건 오선민 선생님이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보기 위한 눈, 씻기 위한 이 이빨은 왜 있지? 씻기 위해서 있지. 식물들, 저 많은 식물들과 동물, 젖소들은 왜 있는 거야 우리 앞에? 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지. 태양은 왜 있지? 우리가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다는 왜 있는 거야? 아, 우리가 먹을 물고기를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다 자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수단으로 자꾸 보게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됐고, 그런 수단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바다를 만든 게 아니잖아. 공급한 것은 아니니까. 이를 만들어준 누군가가 있다고 믿죠. 그리고 이런 지배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성품을 몰라요.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인간에 비춰서 판단을 해요. 자기에 비춰서 당연히 판단하죠. 신들이, 그래서 신들, 그 신들, 바다를 마련해준, 식물과 동물을 마련해준 그 신들이 인간에게 의무를 지우고 인간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아마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확신을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판단 방식이죠. 그래야 신이 자신을 더 총애하여 자신의 욕구와 탐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신에 대한 경배를 생각해낸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죠?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의 발생서죠. 신이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 불가능했고 모든 것을 목적론의 관점에서 이런 세 가지 편견이 미신이 되어서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목적인을 인식하고, 목적인. 두 번째, 그 목적인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노력하고. 그런데 이 자연 안에 인간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연 안에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제시된 사태가 어떤가 보라. 자연과 신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창란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음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인간한테 유용한 것이 아닌 폭풍우, 지진, 질병도 많잖아요. 폭풍우, 지진, 질병과 같이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는 신이 인간이 신을 경배함에 있어서 범한 죄과론이에요. 신이 분노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죄와 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보면은 굉장히 유치한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죠. 원시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파악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사고방식. 하지만 그런데 잘 보자. 경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라고? 신을 분노하게 한 것이라고? 그런데 경건한 사람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지진의 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줘도 미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내적 무지 상태를 알고자 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적 무지 상태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적 무지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쪽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자 한다. 이건 편견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 이것도 편견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내적인 무지란 그 무지에 따른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이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을 알고자 하지 않죠. 만약 목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진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죠? 여기까지 목적론이 도달한 이 경적인 결론입니다. 신은 인간의 이해 능력 바깥에 있어. 그래서 인류사의 처참한 결과도 신의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신의 처절한 뜻인데 이게 안 통하는 유일한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사회 신이 진짜 신이 죽어버린 유일한 사건, 신이 신으로서 무능력해진 유일한 사건, 아우슈비츠 같은 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렇게 신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았을 때 그 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막 사람들이 막 불태워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신은 어디 있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신을 구해주자. 신이 나타날 수 없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 우리가 신을 구해주자. 그때 신이 죽은 거예요, 진짜로. 그 아우슈비츠 앞에서 신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로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정신이 도대체 얼마나 파괴되면 그럴 수 있는지. 인과에서 벗어나서 목적론에 빠져들면 이렇게 인간은 미칠 수 있어요. 만약 목적이 아니라 고용의 본질과 성질에만 관계되는 투악이 인간에게 진리의 다른 구조를 보여주어 진리는 인류에게 영원히 은폐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리, 일정리, 증명, 주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리,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수학이죠. 왜 지금 이 서술이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에티카의 서술이 기하학적으로 서술된 이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도형의 본질, 그러니까 네각의 합이, 삼각형의 네각의 합이 180도고 신도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신을 못 바꾸잖아. 사각형이 360도라는 건 신은 못 바꾸잖아. 직선은 점과 점 사이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신도 못 바꾸지 않냐. 이 수학적인 진리가 없었다면 진리는 사라졌을 거란. 왜냐하면 진리조차 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하학이나 수학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한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집단적으로 미치지 않았던 그죠? 수학 중요한 학문입니다. 자연은 아무런 목적도 설정하지 않고 모든 목적이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 안의 모든 것은 영원한 필연성과 최고의 완전성에서 생긴다는 위의 명제는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연의 모든 것은 필연성, 영원한 필연성과 최고의 완전성에 생긴다. 이것은 신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 신은 진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인과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목적인과 관련된 상상이다. 이런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목적인과 관련된 상상이다. 그리고 자연에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걸로 따지면 무엇이었죠? 앞에 돌아가 보면 정리 32에 앞에 잠깐만 돌아가 보면 우리가 했던 걸 정리 32, 의지는 자유원인이 아니고 필연적 원인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알겠습니까? 의지조차도 원인에 종속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2에. 그 다음에 신은 자유의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것과 관련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가 사실은 목적론이나 목적인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은 원에서가 아니라 필연성에 따라서만 활동한다,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죠. 신은 원에서가 아니라
원하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아무런 목적도 없다. 자연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게 상상이라는 것은 이게 필연성에 따른 것이고 신은 어떤 목적도 갖지 않고 첫 번째 목적은 신 외부에 두는 신을 운명에 종속시키는 것이고 그죠? 신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목적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원인에 대한 무지예요. 원인에 대한 무지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목적이는 두 번째 네, 두 번째 목적이는 인과질서를 전도시키는 것이죠. 성을 행하는 것과 나중의 것을 혼동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은 이런 건데 인과질서를 전도시키고 이런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예를 들어 지진이 나면 해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목적인을 따지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신이 해일을 일으킨 것이에요. 벌을 주려고. 그리고 해일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인과관계를 바꿔버리는 거죠. 신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당연한 결과인데 그 다음에 가장 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뒤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요. 신에게서 직접 산출된 결과는 가장 완전하고 산출되기 위해서 더 많은 매개 원인을 필요로 하면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신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양태를 산출한 것이다. 자 보세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산출한 것이다. 이게 많죠. 이런 논의가 많잖아요. 인간은 신에게서 직접 산출된 것보다 더 우수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신에게서 직접 산출된 게 뭐죠? 신에게서 직접 산출된 거? 이게 속성이나 직접 무한 양태나, 그죠? 그 다음에 간접 무한 양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에게서 직접 산출된 것이고, 더 많은 매개원인을 필요한 우리 같은 경우가 완전히 매개원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산출하는데 원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있어야 되지만 수많은 자연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양태를 산출한 것이라면 인간이 더 우수한 것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목적이는 그 자체로 신의 결핍과 욕구를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성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목적이니 뭐죠? 신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래 이건 뭐죠? 신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에게 결핍이 있다는 거죠. 신에게 결핍이 있고 신이 특정한 걸 욕망한다.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를 욕망하는 이유. 구를 왜 욕망하죠? 구가 없기 때문이죠. 구가 없기 때문에 구를 욕망하는 거죠. 결핍이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그래서 신의 완전성을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인은 근본적으로 무지로의 환원이에요. 무지로의 환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인은 무지로의 환원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지금 스피노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적인은 인과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병적인 것이고 완전히 병적인 상상이죠. 자연의 질서를 전도시켜버리고 신을 결핍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무지로의 환원이다. 가령 지붕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누가 죽었어요. 지나가다 누가 죽어요. 이 스피노자의 예입니다. 이 증명 방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려고. 이게 뭐죠? 목적론이죠. 죽이려고. 이게 목적론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 돌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후의 사정이 우연히 일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 떨어졌어요.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맞았지? 이렇게. 그러면 아 그때 왜 돌이 떨어졌을까? 아 그래 이유를 내립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렇잖아.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묻죠. 왜 그때 바람이 불었지? 원인을 또 묻습니다. 아 그래 바다가 거칠어서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러면 왜 그때 바다가 거칠어졌을까? 그 이유를 또 찾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때 하필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를 지나갔을까? 이렇게 계속 원인을 계속 묻는 거 있죠. 끊임없이 원인을 물어요. 아 원인에 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신이 원했던 거야. 이렇게. 결국은 모든 것이 신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인과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은 신에 도달하는 것이. 이건. 무지의 피난처라는 말은, 이건 니체도 자주 하는 말인데,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은 곧 무지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물의 생성 원인을 막 밝히려고 하는데, 그냥 신! 이렇게 말하는 건 무지로 빨리 도망치는 것이에요. 신 자체를. 자, 인간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탁월하다고 평가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이게 앞에 나온 것이죠. 자신에게 유용한 것을 탁월하다고 평가하고 이로부터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건강과 신의 경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입니다. 아시겠죠? 선한 것은 무엇이냐? 건강과 자신에게 유쾌하고 신의 경배에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미는 뭐냐? 나에게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저 바퀴벌레한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 이해.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로 좀 오래되신,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전두환 이야기할 때 정의사회 구현. 그 정의가 뭐냐? 전두환한테의 정의겠죠, 그죠? 건강도 인간에게 건강일 테고 그 반대 건강과 신의 경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인간의 눈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고 무엇은 태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태폐죠. 젊은이들이 막 춤추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태폐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사물이 자신의 감각을 통해 쉽게 표상되게 쉽게 상기되면 좋은 질서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혼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나에게 내가 정리하기가 딱 좋으면 아 이건 질서네, 질서 있네. 정리가 잘 안 돼요. 혼란스러워, 그죠? 그런데 여러 질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 질서가 있는 것이지, 질서와 혼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신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고 믿고, 신에게 인간의 표상을 귀속시킵니다. 이런 걸 신에게 귀속시켜서 선과 악, 질서와 혼돈, 건강과 태폐, 이 부독과 부도덕, 향기와 악취, 부드러운 것, 거침, 이건 모두 다 인간의 표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삶의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선과 악도 삶의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인간의 표상입니다. 인간의 표상. 인간의 표상은 사람마다 다르고 일치할 수 없죠. 또 수많은 논쟁이 여기서 나오죠. 만약 사물을 표상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대비되는 것이죠. 표상과 지성적 인식. 스피노자한테 지금 대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상은 여기서 상상적인 것이죠. 지성적인 인식은 뭐냐면 이게 지성적인 인식은 원인에 의한 인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표상적인 것, 상상적인 것이고 목적
인과 관련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이죠. 그래서 다른 것처럼 해봐. 이건 불필요한 논쟁이라 불필요한 선악 개념에 빠져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신에게 인간의 표상을 귀속시키는 것. 이런 건 뭔지 아니까 신이 이런 질서를 창조했고 새로운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고 이런 거 다 인간의 표상이에요. 인간의 표상. 대중이 자연을 설명하려는 모든 개념은 표상의 양식이고 사물의 본성을 표시하지 않는다. 대중의 개념들은. 이런 관점에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만물이 신의 가장 완전한 본성의 필연성에 생긴다면 자연계의 그 많은 불완전성은 어디에 생긴 것일까? 어디에 생긴 거예요? 성함을 몰라가지고 참.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이 수많은 불완전성은 어디에서 생긴 거죠? 본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불완전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배운 거 하면 신의 그 앞에서 다뤘었잖아요. 신은 신의 완전성이 있고 그리고 신의 본성이고 신의 능력이고 거기에 따라서 만물이 완전하게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은 다 완전한 거예요.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로 완전하고 파리는 파리대로 완전하고 지진도 지진대로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번개 같은 것도 번개로서 완전한 겁니다. 인간도 인간으로서 완전한 거고 그러니까 불완전성은 없는 것이죠. 그죠? 물리칠 수 있고 악취와 부패, 추한 사물, 혼란, 해악, 제약은 무엇인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사물의 완전성은 사물의 본성과 능력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을 즐겁게 해준다고 괴롭게 한다고 덜 완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다 완전하다. 전쟁은 전쟁으로 완전한 것이고 평화는 평화로서 완전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태양력은 태양력으로서 완전한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 1부를 끝내갑니다. 9호까지 끝냈습니다. 일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